10코스입니다. 열개 10코스의 출발지인 화순금 해수욕장에 와 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여기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올해는 3일 동안 진행을 해서 첫날 8코스, 둘째날 9코스,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날 10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올레길을 혼자 걸었는데 오늘은 수백이 아니라 한 수천 명과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메라 들고 혼자서 제잘제잘 떠들면서 잘 걸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 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저 혼자 걸을 때는 항상 좀 오버페이스로 좀 빨리빨리 걷는 편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걷게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멀리 보이는 송악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여기도 처음 와보는 데인데 여기 산방산이랑 저 앞에 바다가 엄청 예쁘게 나오네요. 근데 사실 너무 조그만해서 너무 귀엽다. 저 여기 산방산 쪽으로는 전 자주 온 편인데 그래도 여기 바다는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도를 켜봤는데 여기 바다가 뭐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뱃사장도 넓은데 바다도 있고 바로 옆에 기암절벽이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여름에 여기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막히듯이 사람이 막히는 경우도 있구나. 그 사람 밀리는 산을 빠져나오니까 또 엄청 멋있는 바다로 나왔습니다. 이쪽 바다가 다 이렇게 뱃사장이 넓었구나. 여기를 하와이로 만들어버리는 저분들 시선강탈. 이 험준한 산이 산방산인데요. 제주도에 많은 오름들도 있고 백록담도 있고 이 산방산만큼 뭔가 험준? 저긴 절대 못 올라가겠다 싶은 곳은 이 산방산이 유일한 것 같아요. 경치 좋다. 제주도 바다 앞에는 그 검은색 현무암 바위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런 회색 바위들이 많네요. 10코스의 황우치 해안으로 왔습니다. 지금 엄청 더웠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진짜 시원하고 좋네요. 지형이 멋있다. 이거 진짜 그 지구과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퇴적암의 전형 아닙니까? 여기 진짜 멋있다.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연머리 해안을 처음 와봐요. 그게 처음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오는 날마다 그 풍랑주의보가 떠서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여기가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출입금지가 돼가지고 드디어 와보니 3년 만에 여기 사진만 잘 찍으면은 어디 외국이라고 해도 있겠어. 와, 진짜 멋있는데?
그 미국 서부의 캐년의 느낌이 납니다. 아, 이렇게 해산물도 여기서 바로 파시는구나. 와, 물 맑은 것 좀 보세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난다. 와, 멋있다. 와, 저거 무너졌네. 언제 무너진 거지? 그다음 여기는 하멜 표류기에 나왔던 하멜이 탔던 배 모형입니다.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에 제주도에 표류되어서 13년 동안 조선에 갇혀 있었네요. 역시 깜짝이야. 이거 사람들 모형을 너무 무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네, 여기는 사계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여기 송악산 둘레길로 왔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올 때마다 걸을 때마다 만족하는 곳이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데려왔는데 친구들도 항상 대만족하는, 무조건 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와, 여기 지형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는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바다로 본 풍경도 엄청 멋있지만 이게 내륙에 있는 바위들도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엄청나게 흐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꼈던 날이었어서 저기 있는 바위들이 메이플 스토리의 골렘 사원? 약간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야, 예쁘다. 와, 여기도 진짜 멋있다. 아까 그 영모리 해안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진짜 멋있습니다. 저기 서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네. 까지 어떻게 내려갔지? 아, 얘네는 야자수들의 무덤? 뭐지? 신기하다. 섯알오름. 여기서 210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4.3 관련된 이런 장소로 돌아보면 참 씁쓸해져요.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굳이 그 이념이 뭐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알뜨르 비행장은 여기도 약간 일제시대랑 관련된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레길 10코스는 풍경이 진짜 이국적이기도 한데 뭐 그만큼 일본이랑 관련됐던, 북한이랑 관련됐던 뭐 그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알뜨르 비행장에 밤에 오면은 여기 일대가 딱 봐도 불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진짜 암흑 그 자체거든요, 이 동네. 밤에 여기 오시면은 별 하나는 끝내주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 보러 천백꽂이 많이 가는데 천백꽂이가 오히려 높아가지고 저 먼 바다나 도시의 불빛이 조금 올라와요. 빛공해가 없는 데를 찾으려면은 천백꽂이 말고 알뜨르 비행장이나 어디 오름 같은 데 별 사진 엄청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꽃 처음 보는데 뒤에 어르신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감자꽃이라고 합니다. 감자에 꽃이 피면 못 먹는 거 아닌가요? 뭐지?
문이 하나 있네요. 이제 종점인 하모해수욕장까지 진짜 다 왔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다 왔다. 한 5시간 20분 만에 만주를 했네요. 근데 오늘은 완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1시간 반이면 다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되게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러면은 목소리만 해도 막 바람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드디어 금파도 마지막 도착을 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 너무 짧아. 네? 아니,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아, 너무 귀엽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귀여워.